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하면은 ASRS라는 장비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자동 보관 회수 시스템이 됩니다. 자, 매우 좀 어렵고 공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에 담아두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창고는요, 협소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납품용 소량 생산이나 소량 다빈도 배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다 그죠? 기계화가 되기 이전엔 전부 다 일일이 사람이 다 찾아왔다. 그 찾아내는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그리고 적재 공간의 활용도 잘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화를 했고 그 기계화를 통해서 머리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자동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PS 있고요. 디지털 피킹 시스템입니다. 점포로부터 발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상품의 렉이 있는 것을 디지털 피킹의 오더가 떨어지고 나면 그 오더를 통해가지고 피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로 표시하여 별도의 리스트 없이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킹을 할수 있는 리스트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죠? 저거 알아서 하는데 리스트가 필요가 없겠죠? 자, 피킹 오더를 감소시키고, 피킹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피킹 시간을 단축, 피킹 인원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하려면은 바로 자동화 창고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창고의 기능은요, 보관 효율을 증대시키고, 선별적 작업의 자동화, 정보 즉시 파악, 그리고 피킹, 반송 기기의 자동화와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입출고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효율화와 생력화가 가능하더라. 프리로케이션, 픽스로케이션. 픽스로케이션은 사람이 할수 있지만, 프리로케이션 같은 경우 일일이 다 계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 보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물류를 시스템에 얹어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생산 라인과의 동기성, 적재 재고, 적정 재고, 작업 준비를 위한 부품 공급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간이 자동화 창고는요, 기존의 건축물을 개조해가지고 사용해서 자동화한 거고요. 자동화 창고의 장점은 인력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 화물의 위치 관리가 용이하다. 프리로케이션 가능하다 그래서요, 일일이 사람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고층화하여가지고 공간을 절약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화물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해요. 나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화물을 디지털 시스템에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만 딱 치워 넣으면 제품을 피킹할 수 있는 거죠. 화물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더라. 자, 자동화의 종류고요. 반자동식 창고가 있습니다. 스태커 크레인에 작업자가 직접 탁성해가지고 수동과 자동이 섞여져 있는 기계화 자동식이고요. 자동식 창고는요. 스태커 크레인의 주변 기기와 원격 자동으로 인해가지고 제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지고 주간 컴퓨터에 의해가지고 완전 제어가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시설의 정비만 필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 본사의 오더에 따라서 혹은 격지자 간에 있어서도 그 오더를 내리면 피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완전 자동화 창고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물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자, 빌딩식 자동 창고가 있고요. 건물식 렉이다. 건물식 렉을 이용해서 빌딩 렉을 이용해서 자동 창고를 만드는 것. 유닛 노드를 입체적으로 격납하는 렉및 렉의 주요 구조부를 이용해 가지고 지지하는 지붕 및 벽에 구성이 된 자동 창고로서 대부분 대형 자동화 창고에 이용이 되고 있다. 자, 유닛 렉이 있습니다. 유닛 렉은 고정 렉이라고 하고요. 고정 렉이라고 하고, 입체적으로 격납을 하는 렉으로서, 건축물 내부 공간에 고정식으로 렉을 설치하여서
자동화한 형태를 의미한다. 고정렉은 유닛 렉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화 장치 종류가 나옵니다. 장치의 종류. 스태커 크레인. 스태커 크레인은 렉과 렉 사이에 피킹을 해주는 크레인을 의미하는데, 얘는 포크리프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지가 로봇 팔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피킹을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트래버서는 이 스태커 크레인을 횡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각 렉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죠? 그 통로의 이전을 시켜주는 것을 트래버서라고 합니다. 무인 반송차, Automatic Guide Vehicle이 됩니다. 무인 반송차. 고정 경로로 유도 방식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안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 디지털 피킹 시스템을 DPS로 줄여줬고요. 리스트가 없이 누구나 다 피킹을 할수 있는 방법, 정확한 피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 창고 연계의 문제점이 있고요. 지나친 업계 간의 경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연구 개발 투자가 적게 된다. 작은 토목 건축 공사에도 불구하고 분리시공한다. 업체 간에 다 분리시공. 저 전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뭐예요? 결정적으로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외부 발주에 따른 시공의 비전문성, 인허가에 대한 어려움, 정보의 자동화 창고에 대해서 지원이 미비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동 보관 회수 시스템을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시스템을 완성을 시키면 창고가 완전 자동화 가능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생력화, 성력화를 통해서 물류의 효율성, 보관에 대한 효율성, 적재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 보관 회수 시스템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닥 공간 회복, 효율성 증진,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ASRS는 적은 재고에서 스테이징을 할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관 구조에서 작동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동 제어식 오도 피킹 기계 시스템부터 아주 복잡해가지고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현장에 맞춰서 설비를 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SRS 관련돼가지고 필요한 장비로는 빠른 재고 보관과 회수에 사용되는 보관 회수 기계로 SRM이라는 게 있어요. 그 SRM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유형의 미니 로드, 유닛 로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SRM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명령 체계는 단일 명령 체계, 피킹하는 방법이 하나의 오도를 통해서 하나를 물고 오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이중 명령 체계가 있는데, 이중 명령 체계는 동시에 두 가지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피킹과 동시에 그죠? 안에 물건을 적재하는 방식. 적재와 동시에 피킹하는 방식이 더 맞겠네요. 이 명령을 두개 연달아 이행하는 것을 이중 명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작업 처리 능력.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ASRS 장비에 시간당 작업 처리 능력 곱하기 주행 주기 곱하기 배당 처리 건수를 곱하면 된다. 뭐, 요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확인학습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있게끔 나왔을 때의 유형이 되고요. 단일 명령만으로 ASRS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창고 시스템에서는 시간당 360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이때 SR 장비에 주문당 평균 주문 시간은 1분이고요. 1분이고, 자동 창고의 저장 용량이 9,000 단위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렉 단위 수가 15이고, 저장 렉 베이의 수를, 저장 렉에 구성하는 베이의 수를 산정을 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처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렉의 단수 곱하기 베이의 수를 뭐로
하는 거. 자동화 창고의 저장 용량을 나눈 형식.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 창고의 저장 용량 나누기 렉의 단수 곱하기 베이수를 하면 처리 대상이 나와요. 처리 대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9000 나누기 갈로치고 15 곱하기 x는 처리 대상이 나오고, 또 이 처리 대상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시간당 작업 건수인 360, 시간을 기준으로 360, 그리고 평균 주행 주기가 1분이기 때문에 1분은 60, 1시간에 60이다 아닙니까? 그죠? 시간당 360이니까 60으로 나누고 곱하기 작업을 하는 베이당 작업 건수가 두 건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곱해주면 처리 대상이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360 나누기 60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같은 처리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는 9000 나누기 갈로치고 15 곱하기 x 갈로 닫고 이렇게 한 값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베이당 작업 건수가 두 건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을 두 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두 건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지면 x 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6이고 여기에서는 2 곱하고 12고 그죠? 그리고 얘가 밑에 곱한 거니까 15x가 되죠. 그럼 15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지? 180이네. 180을 9000으로 나눠주면 9000 나누기 180을 하면 얼마입니까? 50. 그래서 베이의 수는 50개일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이 베이당 작업 건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두 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네요.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하나 더 풀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중 명령 방식이 있어요. ASRS 장비에 가지고 화물 작업할 때한 작업에 두 개의 명령을 처리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서 확인학습 문제 하나를 더 풀겠습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ASRS에서 SR 장비가 제품의 렉에 저장을 하고 반출을 하는 방법으로 단일 명령 처리 방식과 이중 명령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동 조건에서 SR 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균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은 1분이고요. 이중 명령 시간은 두 건을 처리하는 대신에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에 작업을 할수 있는 저장 명령과 반출 명령 각각 20건이래요. 20건씩인 거죠. 그러면 단일 명령으로 20건을 진행, 50%를 단일 명령으로, 잠시만요. 이 중 50%를 이중 명령으로 처리 가능하며, 나머지는 각각 단일 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50%는 이중 명령. 자, 그러면은 40건이다, 아닙니까? 그죠? 저장과 반출이니까, 20건씩이니까 40건. 20건은 50% 중에, 그러니까 40건 중에 20건은 이중명령. 그러면은 이중명령은 두 개의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1.5분에 곱하기 10만 하면 되겠다, 그죠? 10건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10번 움직일 때 이 명령을 10번 하면 두 개가 이루어지니까 15분 걸리고, 그리고 단일 명령은 2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에 1분씩 걸리니까요. 왜라노? 1분씩 걸리니까 20분이 걸린다, 그죠? 20분 플러스 이 가동을 다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20분 플러스 15분. 그래서 35분이 되고,
그것을 60분 간격, 1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동률, 가동을 할수 있는 그 가동률이 35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5분 나누기 60분 해서 58.3%가 맞나, 이거? 맞나? 잠시만요. 35분 나누기 맞네요. 58.3%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처음에 조금 어렵고 할수 있는데,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를 몇개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숙지를 하시면, 기출 나와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